예, 그 넘어가. 은평구 쪽에서 지금 그게 언제 얘기예요? 언제 상황이에요? 저기 지금 가을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여름. 올 여름? 올 여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저기 그 우리 막 경찰서 이런 데도 막 이렇게 저기 신고하고 하면, 네. 아유 거기 그 지금 무슨 뭐저 공사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저기 저 시민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밤 10시 그다 이렇게 그 수련을 취하는 시간에 공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공사 현장이 이렇게 눈에 보이질 않는다. 공사 현장이 눈에 보이질 않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파는, 지하에서 이렇게 뭐 파는 소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진짜 나는데, 그럼 아유, 그거 뭐, 공사, 뭐 하지 않겠냐고, 그냥 뭐, 이렇게. 근데 전 그, 저기, 지금, 그 뭐라 그럴까? 뭐 적화대기 막 1분 전이다. 저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막 느끼고 있거든요. 네. 나라가 막 공산화되기 막 1분 전이다. 이거 막 남침 저기 막그할것 같다. 그렇죠. 저놈들이 뭐 남침 하지 않으려면은 왜저 땅굴을 파고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저 저기 그 기독교인이거든요. 네. 교회 가서 여기 또뭐 지역에서 뭐그 저기 집에서 이렇게 또뭐 가문에서 이렇게 제가 이런 소리 아무리 해도 굳이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그 정도에. 저희도 땅굴 탐사하면서 몇년 동안 그거 외쳐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남편조차도 제가 이거 아무래도 저기 그 땅굴 파는 것 같다고 이러면은 저한테 네. 어디 가서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저기 돌 맞는다고 막뭐 이러고. 그러니까 한번 당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얘기,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희도. 믿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저 지금 저기 출석하는 교인 숫자가 한만명 되는 교회에 지금 저기 다니고 있는데 한 명도 태극기 들고 뭐 광화문이다 서울이다 나가는 그 저기가 없어요. 저 혼자 나가요. 아, 나가자고 같이 좀 나가서 좀 저기 그저듣 들어 듣 들어보자 네. 들어보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정말 뭐 종편 KBS, MBC, SBS만 이렇게 보는 거와 정말 이렇게 그 양쪽 그 저기를 다 들어야 된다. 그 저기 김일성 때부터 정말 그 여기 그 나라 우리 대한민국 먹는 게그 북한의 그 목표지. 거기 뭐 무슨 목표냐? 다른 목표가 무슨 목표가 있냐? 그 고지 같은 저기가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북한을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 무슨 간첩이 있냐고, 막 이러고. 아, 그러니까는 그 1997년도에 황정예비 넘어와가지고, 예? 남한에 간첩이 5만이 있다고까지 알려줬는데도, 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저 여기서 저 혼자요. 진짜 지금 파병 걸려 죽을 지금 판이라니까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놈들의 소나기에 그냥 고스란히 먹히기 직전이죠. 저는 아 공산회기 되기 1분 전 지금 1분 전이다 적화되기 1분 전이다 이미 뭐 공산화 다 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여름까지 그러고 그 이후로는 안 들려요? 그 이후로도요 네. 강하게 들려요 근데 그럼 여름에 뭐가 이게 진짜 뭐 진짜 막그막 긴박하게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적이 있잖아요. 뭐 땅굴을 파도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공사를 해도 이렇게 뭐막아 이렇게 서두른다는 네. 그런 저기를 제가 이제 여름에 받았어요. 걔네는 뭐 그래서 감나도 경찰서에 신고도 해보고 뭐 해도 경찰서에도 아유 그 무슨 뭐 저기 무슨 뭐 공사 뭐 하겠죠 뭐. 아니 공사 그 저기 현장이 눈에 지금 보이지를 않고 이게 지하에서 소리가 나는데 아유 뭐 공사 어디 뭐 공사하는 소리겠죠 뭐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그럼 그 집의 형태가 지금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저희 집은 집 빌라예요,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빌라인데 몇층그저 빌라예요?
4층이에요. 그러면 몇 층에 거주하시는데? 전 4층에 거주해요. 4층에, 아, 네. 4층에 거주. 저희 그 집, 저기 집 아래, 네. 집 아래 저기 큰 그 시립병원 있어요. 병원 있고 또 체육센터, 큰 체육센터 있고, 저기, 그리고 또 고아원이 있어요. 네. 건물, 이렇게 그, 하여튼 뭐, 크다면 큰 건물이, 이렇게 뭐, 몇 개 있거든요. 고아원 건물 있고, 체육센터 건물 있고, 그리고 병원. 저 시립병원, 그, 집 앞에 바로 그. 그러니까 그, 저기, 고아원하고, 체육센터하고, 그, 저기, 병원하고, 이렇게 그, 저기, 삼각, 이렇게 점? 거기, 하여튼 그 정도에서, 그렇게 여름에 아주 뭐, 뭐, 타타타타타타타, 뭐, 이렇게 막 그, 이렇게 땅, 이렇게 그, 할 때 이렇게 그,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차감기 소리죠, 뭐. 네, 그런 소리. 드릴 소리, 드릴. 예, 드릴. 차감기 소리, 드릴. 막, 대리석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막 그, 예, 예. 타타타타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희가 그 은평구 가련동 쪽에도 제보가 있어가지고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예. 예. 그 아가씨인데. 예예. 예. 아가씨 귀에만 들려가지고. 예. 그쪽도 가족들로부터 그냥 그런 정신 이상자라는 식의 예. 그런 어떤 그 참 소리도 들을 정도로. 예. 아주 그 아가씨도 신경쇠약 증에 걸릴 정도였어요. 네, 정말 남편이 저기 저 딸 둘 뒀는데요. 아무래도 니 엄마가 저기 미친 것 같다고, 니 엄마 정신병원에 저 입원시켜야지 안 되겠다고 막 뭐 이런 말도 듣고요. 왜냐면 제가
한 저기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그 저기 탄핵을 하자 이런 소리 나올 저기 나올까 2년 그 만 뭐 5개월 뭐 전 어머 이거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냐 그 전에는 저 그 저 뭐 정치 막 이런 거 저기 뭐 정치 축구 뭐 남자들 거 막 군대 얘기 막 그런 거에 정말 진짜 뭐 눈길도 안 돌렸거든요 귀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머 이거 나라가 이거 이 그 저기 그리고 저희 집안에 운동권 출신이 부부인데 두 명이 있어요. 지금 50대예요. 아. 네, 운동권 출신이 두 명이 있고 저희 또 시댁이 저기 이북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여튼 저기 좌측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정말 뭐 막 그 잔인하고 이렇게 막 무정하고 정말 뭐 그 막 무대포 막 식으로 막 이런 그 저기 제가 그런 거 많이 그 정말 겪었거든요. 네. 근데 촛불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나가는 그 저기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잔인하고 응? 무대 보면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저렇게 나가나 아 이거 나라가 이게 뭐가 이게 이거 진짜 이거 잘못 돌아가는데 하고 무조건 그 저기 저 그냥 시내로 나갔어요. 시내로 나갔어요. 그래서 버스 그 광화문에서 그 이렇게 이제 딱 내렸어요. 내렸더니 저 오른편 동화면세점. 네. 저 이제 내리자 이제 오른편에서 이렇게 뭐 소리가 이렇게 이제 저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걸로 그냥 갔어요. 무조건 걸로 갔더니 한성주 그 장군님 그 저기 주최 그 저기로 커피 집회 거기서 저기 매주 토요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매주 토요일 태극기 들고 나갔죠. 그래서 거기 나가서 이제 그 저기 연사라든가 이렇게 말을 이제 들으니 정말 그전에는 뭐 연평도 그 저기 도발한 거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거 천안함 막 폭격한 거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광우병 그 저기 그 파동 막 이런 거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그 저기 그 속고이구나 이런 그 저기를 강화문 나가서 태극기 집회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이걸 뭐 저기 막 외쳤죠. 막 외쳤더니 남편이 급기야는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겠다고 막 딸들 앞에서 막 팔팔 뛰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요. 아 그래서 이걸 진짜 이거 진짜. 근데 그 땅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을 그 전에 땅굴에 대한 정보는 좀 듣고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그 저기 들은 적이 없고요. 예.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장군님께서 네. 그 저기 땅굴 그 지금 땅굴 저 북한이 땅굴을 남한에 정말 많이 이게 지금 파놨다. 그래서 그 이럴 때 땅굴로 이렇게 저기 저 남침을 할 경우 주한미군 주둔해 있는 20만 명이 인질로 잡힌다. 이런 얘기 처음으로 강화문 나가서 들었고요. 그리고 저기 5구 그 저기 대선 그 저기 26.7% 그게 저 부정 개표 됐다. 그리고 드루킹 그 저기 조작 사건과 이 저기 부정 개표 이걸로 해서 이걸로 인해서 정권을 찬탈한 이건 문재인 그 저 대통령은 정권을 저 찬탈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이 대한민국이 진짜 산다.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정말 그 저기 지금 개발한 또 계속 저기 개발하고 있고 이 저 핵이 문제가 아니라 땅굴 이거 저 땅굴 북한에서 여기 지금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진짜 그 땅굴 많은 땅굴 그 저 진짜 거기서 하루아침에 이제 북한 그 저기 분들이 튀어 나올 거다 튀어 나와서 우리 이제 저기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 20만 명 인질로 잡히고 우리 다 죽는다. 그런 소리 광화문 이 소리를 광화문 나가서 들었어요. 아, 그리고 그 전에 그 땅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안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아, 그러면 제가 통화 끝나면은, 예예. 그, 저희가 탐사했던 땅속에서 들리는 그 소리, 그런 그, 드릴 소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예. 그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예. 또 한번 좀 통화를 해요, 나중에. 예예예. 이 제보 상황은 2019년도 여름에 있었던 상황을 제보하셨고, 그 이후에도 간간이 땅굴 작업 소리로 보여지는 소리들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탐사대가 인근 2.4km 떨어진 장소에서 이미 다른 분의 제보로 탐사를 하였었습니다. 그때에도 물론 땅굴이 지나가고 있었고 청와대 방면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세력은 김정은과 평화쇼를 벌이고 있지만 북한은 대한민국 적화를 위한 남침야욕을 조금도 버리지 않았음을 이런 땅굴 작업을 통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땅굴을 사용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음을 우리 국민들은 인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땅굴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댓글로 논점을 흐리는 자들은 방해 세력들 좌파들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최후에 딱 한 번 써먹기 위해 60~70년간 공들여 파온 땅굴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북괴는 땅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피시고 이상 현상들에 대한 소리들은 핸드폰 녹음과 핸드폰 동영상 촬영 그리고 수상한 자들에 대한 움직임 등에 대해서도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담아 놓으셔서 선구자 방송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자 방송에 제보 시에는 전화 010-2507-4861에 우선 문자로 남겨주시고 통화 시에는 대화가 녹음됨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외침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잠잠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제보로 다시 공개되어 알려져야만 합니다. 많은 제보와 협조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보 시에는 chrift@net.com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